드라마는 그 작가님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요? 작가님 하니까 이제 도깨비에 나왔던 그 김고은 선배님을 그런 캐릭터를 사실 생각을 한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대사 되게 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최웅 선배님도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대사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뭔가 그냥 채연 씨처럼 하려고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 최웅 선배님이 계신 거를 한번 찍고 없는 것도 찍고 하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있었던 걸로 해야 되고 없었던 거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